자, 제가 이 사진과 분명히 본인 명의의 초청장 보여드렸죠? 네. 근데 이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령부에서 취합해서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령부의 사령관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유령이 추천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확인하고 아니 이 추천 명단 확인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쌍용훈련 3월 29일날 쌍용훈련 초청자 명단 확인했습니다. 다 불러드리고 싶긴 한데 동료 의원님도 계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 전비실장, 해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이작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미국 군인입니다. 미 해병대 법무참모 등이 왔는데 민간이 딱 8명 왔습니다. 아시죠? 8명 중에 5명이 있는데 이게 이 초청 명단이 사령부의 추천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게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이 사안입니까? 추천 명단 공문 있으시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은 없겠죠. 본인은 공문 정리는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사령부에 추천한 건 최소 사단장급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해병대에서 제보가 해병대 전역자들한테 제보가 들어온다니까요. 임성근 사단장 너무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다 제보 들어와서 알지. 두 번째, 복지회관에서 이분들 식사 안 하셨죠? 그럼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예. 근데 해당 1사단 복지회관은 군인만, 현역 군인만 예약 가능한 거 아시죠? 언제 시점을 말씀하시죠? 3월 29일입니다. 이 해당 훈련 때 민간인들이 와서 복지회관에서 식사를 못 했습니다. 예약을 현역 군인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름이 남을까봐 그랬겠죠. 세 번째, 독성리 전망대는 민간인 출입 구역입니까? 통제 구역입니까? 독성리 전망대는 갈 때 저희가 마무차나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참가자들 이 당시에 민간인 5명은 이종호 씨의 카니발로 이동했고 네. 군용 버스를 타고 군인들이 다 신원 확인하고 나서 독성리 전망대 갔습니다. 네. 민간인 출입 구역입니까? 통제 구역입니까? 그 지역 자체는 통제 구역은 아니나 훈련하는 동안에 훈련 중에는 작전 지역으로 변경돼서 통제받죠. 당연히 군대 갔다 와서 다 알죠. 이건 통제했습니다. 파스페이스든 다 열 뭐 다 작전 계획이 뭐 하죠. 다 저희도 훈련 안 받아서 봤습니까? 그럼 위병소에서 그러면은 훈련 중에 그러면은 면회도 다 봤습니까? 그런지 안 찾으면 면회도 다 제한받고 이 휴가나 이런 거 다 통제받지 않습니까? 훈련 중에.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만약 민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독성리 전망대 갔습니까? 단지 민간인 이 어마어마한 초대 명단 중에서 단지 민간인 8명 중에 이 5명이 최소 사단장급 이상의 초청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초청장 받았는지 국방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장경태 의원 질의 과정에서 예.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몰라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 초청된 인사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임성근 사단장도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초 지정을 더 확인을 해야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사단 주최 행사입니까? 해병대 사령관 주최 행사입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훈련부대고 그 전체를 통화하는 것은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자, 그러면 이 행사가 해병대 사령관이 주최하고 초청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문제구만요. 그래?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급부대, 국회, 그 다음에 합참, 연합사 등에 대해서는 상급부대 지역에 대해서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주최를 했고 자, 포항 지역에 대해서는 증인, 제가 있습니다. 주최가 해병대 1사단 맞죠? 초청자 이름에 초청자가 누구예요? 초청장이 임성근이죠? 김계환이 아니고 두 개로 예? 이게 사령관 명의가 있고 사단장 명의가 있고 두 개로 사단장이 주최한 행사고 사단장 임성근 이름으로 초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령관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부 해병대 국회 전회에서 그러면 저희 실무자한테 아까 사진에 나온 이종호 씨 등을 네. 김기현 사령관이 초청했다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김기현 사령관은 여기에 오늘 안 나와서 본인이 억울했나 봐요. 그러니까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은 저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초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성근이 초청한 거죠.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국회 해병대 전후회에서 나온 카톡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증인, 했습니다. 이 여기에 오늘 불출석한 김기현 사령관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본인이 나와서 이걸 그냥 대질심문했으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일인데 본인은 여기 나오지 않고 이런 입장만 지금 전해와서 제가 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입장을 얘기하고 임성근 증인하고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친절까지 베풀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